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0년 전인 1519년에 일어난 명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인 영왕의 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영왕의 난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70년 뒤인 임진왜란 때는 조선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지원군을 보내버렸으니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멸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해주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영토가 워낙 넓었던 탓에 황제 밑에 왕을 두어서 왕이 특정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영왕이었던 주신호는 이중 남창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식 명칭은 영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이 왕이 병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 군사까지 가질 수 있으면 당연히 황제가 되고 싶어 하니까 반란이 나기 쉽잖아요. 근데 명나라의 법은 이상하게도 그걸 허용했습니다. 법 체계가 잘못된 나라였죠. 조금이라도 머리를 쓰는 황제라면 이 제도를 고쳤을 텐데 영왕의 난 당시의 황제인 정덕제는 그렇지 않은 모자란 황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상부터가 남다른 황제였는데요. 그는 명나라의 4대 암군, 즉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이 된 4대 황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변태 라마승을 들여서 여자들과 놀아나고 술을 마시다가 그러다 지치면 신하를 베개로 해서 잠을 자는 것이었죠. 이러니 나라의 기강은 바로잡힐 턱이 없었고 가장 먼저 왕들이 이때가 나라를 뒤엎고 자신이 황제가 될 절호의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영왕 주신호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주신호는 아니 나도 명태조의 후손 황제의 핏줄인데 저놈은 운 좋아서 황제가 대놓고서 저렇게 놀고만 있네. 내가 저놈보단 잘 다스리겠다. 아니 아예 이참에 내가 황제가 돼버릴까? 그리고는 군사도 있겠다.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주신호는 일단 결심이 세워지자 무서운 속도로 반란 준비에 착수하는데요. 당대 최첨단 화약 무기였던 불란기총 같은 대포도 자체 제작하고 군사도 10만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대량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몇 년간 차근차근 반란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몇 년간이나 계속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충신들은 황제에게 폐하, 영왕 주신호가 모반을 일으키려 군사를 모은다는 정보이옵니다. 속히 주신호를 잡아들여 문책하시옵소서. 이렇게 황제에게 간언합니다. 이 소식은 주신호에게까지 들어가고 큰일이다. 신하놈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이대로 가면 난 꼼짝없이 능지처참령을 당할 것이다. 그때 주신호의 책사는 할수 없습니다. 황제와 가장 친한 신하를 찾아 그자에게 뇌물을 먹여 황제를 구워삼도록 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물색한 끝에 황제의 오른팔이었던 병부상서 유관이라는 자를 찾아내고 거금을 들여 은괴 몇 수레를 보내줍니다. 다행히도 유관은 뇌물이 잘 통하는 자였고 은괴를 받아들이죠. 아이고 고맙소. 이게 얼마짜리야?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0억 원 상당의 은괴잖아. 내가 황제한테 잘 말해주겠소. 걱정 마시오. 한편 조정에서는 충신들이 계속 황제에게 주신호의 역모 소식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황제는 주신호 그놈이 반란이라. 내 오른팔 유관아, 주신호의 모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뇌물을 받은 유관은 아, 그것은 누명시욕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허구한 날 당파 싸움이나 하면서 누구 못 죽여서 안달인 거. 괜히 군사훈련 하는 거 가지고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란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에게는 왕양명 장군이 조정에 있사온데 뭐가 문제리오리까? 아, 그래 왕양명. 그자가 있는 한 절대로 반란은 꿈도 못 꾸지. 왕양명은 당대의 명장으로 명나라 말 간행된 광명장전의 역대 중국 명장 174인 중한 명에 들 정도의 장수였죠. 전국적으로 일어난 도적 무리들을 소탕하고 이두를 평정하여 당시 이름이 드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양명은 도적을 토벌하러 조정을 떠나 멀리 나가 있었는데요. 유관은 정덕재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왕양명이 조정에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유관을 철석같이 믿었던 정덕재는 그래 알았다. 왕양명이 조정에 있다면야 뭐. 그리고 주신호도 군사 훈련하는 건데 괜히 신하들이 역몰합시고 난리 피운 거네. 그러면 유관, 너가 처리해라. 그리고 자꾸 우리 주신호 모함하는 애들은 죽여도 돼. 하지만 폐하, 유관의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하시지 마시옵소서. 유관의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시끄럽다. 내 오른팔 유관을 욕하다니. 지금 나를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역적은 오히려 너희들이로구나. 여봐라 유관, 지금 저 말을 한 자들을 다 주살하라. 그래서 유관은 황제에게 간언하던 충신들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죠. 그걸 본 다른 신하들은 그래서 주신호에 대한 것은 이제 이야기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주신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만족하며 그래, 이제 충신 나부랭이들도 다 제거되었군. 그렇다면 지금이 대업을 시작할 시간이다.
나도 오래 기다렸다. 이제 군사를 일으켜라. 그리고 마침내 주신호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덕이란 연호를 폐지 선언하고 황제를 칭하며 이사실과 유양정을 각각 좌승상, 우승상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군을 시작합니다. 당시 왕양명과 함께 도적을 토벌하러 군사들이 다 나가 있었던 탓에 주신호를 막을 병력이 명나라에게는 없는 상태였고 순식간에 구강과 남강 지역이 점령됩니다.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자 주신호는 좋다, 파죽지세로군. 왕양명이 내가 반란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빠르게 조정까지 들이친다. 그래서 주신호의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죠. 그런데 주신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관군 중 하나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왕양명에게 반란 소식을 전하고야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주신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장군, 큰일입니다. 여왕 주신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양명은 내가 여기로 나와 있는 틈을 노렸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없구나. 우선 나만이라도 조정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래서 왕양명은 급히 조정으로 올라가죠. 왕양명이 조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양명 놈이 벌써 알게 되다니. 저놈은 전쟁에는 도 같은 놈이라 존재만으로도 치명적이란 말이다. 하지만 지금 급히 가느라 혼자 가고 있을 터 병사를 풀어서 왕양명을 추격해라. 그래서 주신호는 군사 1000명을 보내서 왕양명을 추격합니다. 역시 왕양명은 그때 가족들만 데리고 상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군사가 왕양명에게 막 도착했을 때 왕양명은 막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신호의 군사들을 본 왕양명은 역시 군사를 풀어서 나를 쫓아온 모양이군. 하지만 얘들아, 이곳에는 배가 하나뿐이란다. 그럼 나 먼저 가겠다. 왕양명은 그렇게 유유히 배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주신호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뭐라? 못 잡았다고? 당연히 잡을 줄 알았건만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큰일이군. 왕양명이 조정으로 가면 싸움이 몇 배는 힘들어진다. 최소한 왕양명을 조정으로는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막아. 그래서 주신호는 왕양명을 계속 추격하는 한편 조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써서 방해하죠. 결국 왕양명은 조정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인근 성을 돌아다니면서 군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3만 군사를 모으죠. 하지만 주신호의 10만 군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부하는 장군, 온갖 경문을 보내 군사를 모았지만 3만 뿐이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뭐가 걱정 있느냐? 3만이나 있건만 저 역적 놈들을 이기기에는 충분하다. 아니 저기는 10만이나 되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걱정 마라, 내게 계책이 있으니. 자 모두들 이리 와봐라, 작전을 알려주마. 한편 주신호 측에서는 왕양명의 군사가 3만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야, 그놈이 3만밖에 못 모았다고? 듣던 중 다행이군. 하지만 천하의 왕양명이 지키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놈이 어디 있다고 했지? 주신호의 책사는 영한패야, 왕양명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치는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핵심 거점인 안경을 쳐서 함락시키면 수도인 난징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왕양명은 그렇다면 안경을 막으려 할 것이니 안경을 치시죠. 좋은 계책이다. 그러면 안경을 친다. 그러면 너 말대로 왕양명이 그리로 오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이다. 그래서 주신호는 안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쳐서 거의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몰아붙일 찰나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영한패야, 큰일입니다. 왕양명이 우리의 본거지인 남창을 급습하여 점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왜 이곳 안경 말고 남창으로 갔단 말이냐? 이곳을 치면 왕양명이 이리로 유인될 것이라고 책사가 말하지 않았더냐? 왕양명은 주신호군이 안경을 쳐서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남창을 친 것이었죠. 이번에 왕양명이 남창으로 주신호를 유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뻔하지 뭐, 날 유인하려 했을 거 아냐? 그럼 반대로 내가 유인해주면 되지. 그런데 사실 왕양명의 이 작전은 완전한 도박 작전이었는데요. 주신호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안경을 쳤다면 수도인 난징까지 뚫리는 상황이라 명나라가 자칫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주신호의 책사는 영한패야, 진정하십시오. 왕양명 저자가 반대로 우리를 유인하려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소서. 우리는 원래 하려던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부디. 그러나 주신호는 안 된다. 왕양명 저놈을 살려놓으면 반드시 후일 화근이 될 것이야. 저놈을 없애야만 한다. 모든 곳에서 전 병력을 끌어모아 남창으로 진군시켜라. 주신호의 책사는 간곡히 말리지만 주신호는 왕양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왕양명이 점령한 남창으로 전 병력을 진군시킵니다. 왕양명의 계책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병력이 원래 있던 곳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왕양명은 그 소식을 듣고 반란군이 전 군사를 모아서 이리로 오고 있다고? 거 봐라, 저 역적놈은 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를 먼저 제거하러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역적의 한계다.
이제 더 중요한 다음 작전을 실행할 차례다. 이제 적들은 군사들을 다 끌어모으느라 원래 있던 곳이 텅텅 비었을 테니 그곳으로 가자. 그럼 적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양명의 3만 군사는 그곳들로 떠납니다. 한편 전 병력을 끌어모아 남창에 도착한 주신호는, 뭐야, 남창에 있다면서? 여기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제서야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왕패야, 남창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비워둔 곳으로 몰래 가서 거기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런 낭패가. 그럼 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여러 곳에서 군사를 끌어모아서 다 데리고 오는 바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구강, 남강, 안경 엄청 많은 곳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중 어디로 갑니까? 제기랄, 그러면 병사 나눠서 가. 그런데 10만의 대군이 나뉘어 버려서 각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바라던 것이었죠. 왕양명은, 좋아, 지금이 기회다. 적들이 나뉜 이때 하나씩 각개 격파한다. 그래서 3만의 왕양명군은 지역마다 다니면서 주신호의 군을 격파해버리죠. 그래서 주신호는 다시 돌아와 보니까 병사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내 병사들이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이제야 왕양명의 작전이었음을 깨달은 주신호는, 아, 내가 왕양명의 계책에 놀아났구나. 망했다.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주신호의 병사들이 모조리 각개 격파당한 이후였죠. 그리고 주신호가 간 곳에도 군사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자 남은 주신호를 발견하자, 왕장군의 말씀대로 저기 주신호가 있다. 저 역적놈을 생포해라. 그래서 주신호는 강가로 도망치죠. 그런데 마침 배가 딱 하나 있었고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호는, 아 그래, 왕양명도 저번에 배 타고 도망쳤다고 했지? 나도 배를 타고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뱃사공에게, 여봐라,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겨라. 서둘러라. 그리고 나룻배는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 도착해보니, 어서오게 주신호, 자네 얼굴은 오랜만이구만. 뭐야, 뱃사공 이놈, 날 속인 것이냐? 그 뱃사공은 왕양명이 있는 곳으로 주신호를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양명이 매수해두었던 뱃사공이었던 것이었죠. 내 놈 같은 역적놈은 한계가 명확해. 나 같은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거든. 나를 안 잡으러 왔으면 내 놈이 황제가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내 앞에 있으니 내 놈은 영락 없는 역적이로구나. 그렇게 주신호는 생포되고 영왕의 나는 진압됩니다. 이제 왕양명에게 남은 일은 당당히 개선장군이 되어 황제 정덕제에게 노고를 치하받고 포상받는 일일 것이었죠. 그리고 왕양명은 정덕제에게 가서 반란을 진압했다고 당당히 보고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덕제는, 뭐야, 반란을 진압했다고? 왜 벌써 진압한 거야? 내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냐? 이런 뜬금없는 말에 왕양명은 매우 당황합니다. 예? 아니 폐하, 저는 반란을 진압한 공신이옵니다만. 아, 내가 군대놀이 좋아한다는 거 알면서 왜 벌써 평정했냐고. 지민 직접 친정을 나가서 군사를 이끌어볼 좋은 기회였는데 왜 벌써 끝낸 거야? 야, 안돼, 다시 군사 일으켜. 정덕제는 평소에 군대놀이를 매우 좋아하여 궁 안에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리저리 데리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반란이 일어났으니 군대를 진짜로 이끌어볼 좋은 기회였는데 왕양명이 벌써 진압해버려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결국 정덕제는 군대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어서 난이 평정되었는데도 기어이 군사를 또 일으키고야 맙니다. 그리고는 군대 놀이를 한답시고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전국을 쭉 한 바퀴 돌다 옵니다. 덕분에 명나라의 재정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게 되죠. 왕양명은, 허허, 그냥 주신호 안 잡을 걸 그랬나. 왕양명은 당시 명나라의 온갖 반란을 토벌하고 이렇게 영왕의 난까지 평정한 명장이었지만 황제를 잘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몽골족을 정벌하고 아프리카까지 원정함대를 파견했던 명나라의 명군이자 정복군주였던 영락제 같은 황제가 있었을 때 태어났었더라면 어쩌면 그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칼과 책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했는데요. 이 책에는 이번 영상에서 다룬 비운의 명장 왕양명 장군의 일대기와 업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양명학의 창시자이자 뛰어난 문관이었다고 잠깐 등장한 적 있는 왕양명은 사실 이렇게 군사적 능력도 뛰어난 무관이기도 했는데요. 이 왕양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